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궁금한 것 물어보고 궁금한 것 답해주는 국물공답 코로나19 TV. 오늘도 국민 여러분의 코로나19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저 오늘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오, 예. 굉장히 화사해지셨어요? 이 화장도 옷도 좀 화사하게 입어봤는데요. 요즘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좀 해지가 되면서 일명 꾹꾹족이라고 꾸미고 또 꾸미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덩달아서 색조 화장품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당연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겠죠. 예, 누구든지 자기를 꾸미고 또 가장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런 화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예, 뿌듯합니다. 네, 저도 마스크 없는 세상에 좀 빠르게 적응하고 있기는 한데 가끔 보면은 아, 여기에선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벗어도 되나? 싶을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직장인분들이 계신 곳 그리고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이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단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 나가셨을 텐데 영상으로 한번 좀 나가보실까요?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직장 동료 쌤이랑 밖에 나왔는데 마스크 벗고 이렇게 예쁜 꽃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소통을 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편하고 약간 공기가 한껏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기처럼 증상도 별로 안 아파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저희 그 자가격리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줄어드는 건가 그게 궁금해요. 뉴스 보니까 그 임시 선별검사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코로나 증상 있을 때 검사를 어디서 받으면 되나요? 요즘 마스크 벗고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또 그냥 궁금하긴 하네요. 방역 지침 같은 거? 코로나 이제 시국에 약간 지켜야 할 것들이 더 추가되는지 아니면은 약간 그런 좀 바뀌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그동안에는 영상에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이제 마스크 없이 나들이 하는 모습 보니까 저까지 덩달아서 너무 신나네요. 하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바로 기본 방역수칙인데요. 질문에서도 방역수칙 궁금하다고 좀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마스크 벗으면서 우리가 좀 요즘에 편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지 손 씻기 요즘 좀 소홀해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단장님께서 손 씻기 정말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이 손 씻기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됐지만 이건 영원한 거예요. 특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3살 버릇 8등까지 간다는 옛날 속담이 있는데 그 버릇 키워놓으면요 분명히 감염병이든 혹은 다른 병이든 간에 병에 걸릴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뷰박스라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뷰박스? 뭔가 좀 보는 건가요? 뷰는 보는 것, 박스는 그야말로 통이죠. 통이에요. 내 손을 넣으면 내 손이 더러우면 표시가 나고 깨끗하면 깨끗하다는 표시가 나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형광물질을 손에다 이렇게 일단 바릅니다. 아, 네. 그리고 가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어요. 나름대로 철저히 씻은 다음에 뷰박스에 넣습니다. 그러면 형광물질이 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즉 제대로 손 씻기를 안 했으면은 형광물질이 나타나죠. 어떤 데서는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초록색으로 나타나요. 근데 정말 깨끗하게 했으면 내 손이 형광물질 하나도 안 묻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뷰박스가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다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군데만 사서 이렇게 서로 이제 쉐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자라는 아이들, 그 다음에 특히 손위생이 중요한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한 번씩 다 손 씻는 교육이 잘 됐으면 정말 우리는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거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냥 손은 30초 이상 씻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손을 대충 씻었을 때 저렇게 세균이 손에 남아있는 걸 직접 보면 앞으로 더 꼼꼼하게 손 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손 씻기의 중요성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돈 들이지 않고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내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내 손에 묻어있는 균을 딴 사람한테 전파하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나도 좋고 내 주변 사람도 좋은 정말 일거양득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마스크도 안 쓰는 만큼 올바른 손 씻기 정말 남녀노소 모두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최근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된다라는 뉴스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시점은 좀 언제가 될까요? 예, 대략 이제 첫 단계, 두 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아마 5월, 이제 곧 다가오죠. 이제 5월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병이 들어오면 관심, 그 다음에 주의, 경계, 심각인데 우리는 지금 심각 단계에서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3년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단계 미친 경계 단계로 가는겠습니다. 최고의 그 위기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바로 밑 단계인 경계로 가는 것이고요. 경계로 갔을 때는 마스크는 아주 특수한 장소고요. 병원 이런 데 써야 되지만 계속 유지는 하지만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이제 5일로 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나가서 2단계가 되는 경우에는 아마도 그 두 달 뒤인 7월쯤이 될 거예요. 이제 그때쯤 되면 격리가 이제는 권고로 바뀌죠. 그러면 병에 걸렸을 때 스스로 좀 격리는 하되 강제로 집에 묶여 있을 의무는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3단계는 이제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 그 다음에 의료계 쪽으로서는 일반 진료 체계로의 완전한 전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2의 독감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것이 3단계가 되겠고 그 3단계는 아마도 내년 초 한 1년 뒤가 되면 완전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기 단계가 좀 낮아지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안 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텐데 증상이 좀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할까요? 네, 병원 가면 되죠. 예,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서 나 코로나 의심되는데요. 검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병원에서 검사를 하죠. 네, 여러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일단 동네에 있는 병원, 의원으로 가셔가지고 검사 먼저 받아주시고요. 증상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좀 지켜봐 주시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단장님, 사실 요즘에 마스크 벗고 나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하나 제 주변에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백신은요, 기초접종이라고 그래서 한 번 맞고 두 번 맞는 게 기초접종이거든요. 그걸 안 맞은 분들이 아직도 꽤 있으세요. 그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초접종을 받아주셔야 돼요. 기초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이제 1년에 한 번만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감염 취약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신병원, 요양병원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면역이 특별히 저하되어 있는 분들 항암치료제를 받고 있는다든지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지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이에요. 그런 분들은 꼭 맞으셔야 돼요. 꼭 맞으셔야 되는데 지금 봄, 여름에 맞는 게 아니고 이번 가을에 독감 백신 맞을 철에 같이 맞아요. 당연히 접종 비용은 무료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나볼 분들은요,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나 지금처럼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을 때나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바로 우리 직장인분들입니다. 어떤 얘기들을 해주셨을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함께 보실까요? 많죠. 특히나 이제 전화로 고객 응대하거나 할 때 의사소통이 좀 어려우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재택근무 때문에 또 많이 좋은 점도 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19 걸려도 출근해야 하나요? 이제 마스크 끼는 게 해제됐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기침만 해도 굉장히 불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 완전 해제다, 아직 의무인 곳이 있다 말이 많았는데 혹시 아직 마스크 의무인 곳이 있나요? 이제 자가격리 기간이 5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격리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격리가 끝나더라도 증상이 계속 있으면은 또 어떡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그랬지? 또 어떻게 지나왔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저 또한 새로운 경험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직장인분들 출근길에 받아본 질문 중에 아직도 마스크 착용 의무인 곳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어떤가요? 뭐 지하철, 버스, 뭐 택시 아무 데서나 마스크 쓸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하철을 늘 타고 다니지만 거의 대부분 아직 쓰세요. 예, 그건 이제 각자 자유니까. 근데 꼭 써야 될 건 어디냐? 병원. 예.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병원하고 약국이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이죠. 요양병원. 이제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장애인 뭐 등등의 장기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를 쓰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5일 격리는 필수일까요? 예, 의무니까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5일은 의무이고요. 아직까지 의무가 해제되고 그냥 권고가 된다 할지라도요. 아프면 쉬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직장부터 의무가 없었지더라도 최소한 5일 정도는 유급 휴가, 병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사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관련 부처에서도 강력하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문화를 잡아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불안증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분이 계셨네요. 옆에서 가벼운 기침만 해도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 사실 많이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불안감, 불안증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새 젊은 분들은 걸려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물론 안 걸리면 좋겠죠. 예, 그래서 기침을 내주면서 하면은 그냥 마스크를 꺼내서 쓰시던가 아니면 자리를 좀 옮기던가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 방역 수칙 중에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기침 예절도, 이 기침 예절을 어린아이 때부터 습관을 해놓으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저런 불안이나 이런 거에서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기회에 기침을 걱정하면은 자기가 알면 좀 친한 분 같으면 이렇게 드려도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기침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쳐 드려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님과 함께 작년 8월부터 국민 여러분들께 코로나19 관련 궁금증을 직접 들어보고 또 답변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정기석 단장님과 저 MC 아리가 전해드리는 코로나19 TV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서운한데요, 단장님. 네, 그동안 어떠셨는지 좀 소감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단장님? 예,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다 행복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특별 대응 당장을 맡으면서 최종 목표는 잊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속히 잊혀지는 겁니다. 또 제가 전해드린 자그마한 지식들이 한 분 한 분 건강 유지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작은 자부심을 가지면서 정말 이 코로나 TV 오랫동안 열심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가 모두가 잘 이겨내왔듯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하면서 이 자유로운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단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고 궁금한 거 답해주는 국물국답 코로나19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여자친구랑 마스크 안 쓰고 사진 찍을 수 있어서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돼서 너무 좋아요.